안녕하세요. MC 허준입니다. 우리 이유빈 아나운서와 함께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식 공모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사전 연구부터 우선 전시 기획 실현, 비평 활동 지원, 중견 작가 프로모션 지원, 다양한 민간 전시 공간 및 사립 미술관 기획 전시 운영 지원까지 현대미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 사업들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사전 전시 연구 사업은 기획자가 전시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 연구, 섭외 등의 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총 10여 명의 기획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획자는 향후 2년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우수 전시 지원 사업 신청 시 서류 심의를 면제받는 특전이 있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전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유빈 씨, 네. 그 지원 시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2023년 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원 성과를 보여주셔야 하니까 이 점 유의해주세요.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는 파급력이 큰 전시를 지원하는 우수 전시 지원 사업 또한 지원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시 기획당 최대 1억 원의 전시 실현 지원금을 지원하고요. 지원 건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독자적인 우수 전시를 2회 이상 기획하고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민간 기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고요. 또 그 결과 22년에는 우리 현대미술 전시장이 더욱 풍성했으면 합니다. 유빈 씨, 2022년 공모에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사전 전시 연구 지원을 받아 전시를 기획한 분들의 1차 서류 심의를 면제해주는 특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공모에는 지난 2년간의 사전 전시 연구 지원을 통해 보다 심화된 우수 전시 기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가 많은 관객에게 잘 알려지면 좋겠죠. 22년도부터는 지원받는 전시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등 대중 홍보 활동이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유의해주세요. 우리나라 미술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시만큼이나 우수한 비평 활동이 필요할 텐데요. 다행히 비평가들의 다양한 활동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평 지원 사업은 자료 수집이나 연구 모임 등 다양한 비평 활동에 한 건당 최대 1,000만 원씩, 심포지엄 등 중요 비평 행사와 개인 출판이나 비평지 발간에도 한 건당 최대 1,50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예산도 작년에 비해 늘었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시각예술창작산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견 작가분들의 경력 개발 활동을 위한 지원 산업이 신설된 점입니다. 최근 3년간 등록 미술관에 개인전 초대 이력이 있는 만 40세 이상 작가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 총 10분에게는 창작 준비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 예측의 어려움, 가용 예산의 한계 등으로 부득이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을 제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실 경우 작가를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획자, 예술 행정가, 이론가 등 협력자와 맺은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 종료 시 결과 발표회 참석도 필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 지원 사업은요, 민간 전시 공간, 사립 미술관의 기획 전시와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액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공간별로는 민간 전시 공간은 연간 최대 6천만 원, 사립 미술관은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간 지원 사업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단연 지원이 신설됐다는 것인데요. 계획한 내용에 따라 단연 혹은 2개년으로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럼 예산 신청할 때 별도로 끊어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연 신청은 2년간의 지원금과 자부담 금액을 함께 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년간 총합해서 민간 전시 공간은 최대 1억 원, 사립 미술관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단연 신청은 기존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까지 비영리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민간 전시 공간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운영하는 공간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요. 비록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상업적 성격이 강하거나 대관 중심 공간보다는 창작 작업과 자체 기획 위주의 활동을 하는 공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립미술관 지원은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사립미술관은 기획 전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신청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공예술 분야입니다. 근데 유빈 씨, 공공예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네, 공공예술, 즉 퍼블릭 아트는 공공장소에 있는 조형물, 미술작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서는 보다 폭넓게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을 공공예술로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기후 위기가 큰 이슈잖아요. 이럴 때 기후 위기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도록 예술 캠페인이나 전시, 뭐 마을 가게를 전시 장소로 꾸민 행사,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워크숍 등을 공공예술에 포함할 수 있겠죠. 또 작년부터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획 주제로 하고 있는 주제 발전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의 내용은 공공미술 포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시각예술 분야만 별도로 지원할 수는 있나요? 장르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공의 문제를 주제로 기획한 프로젝트라면 장르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는 네 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요. 기존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 새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관리 활용형, 공공예술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지원형, 자율적으로 기획한 공공예술의 실현을 돕는 자율실행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획 주제로 하는 주제 발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 전시회를 찾아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작품과 만나는 거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나의 상상 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진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줄 매력 있는 작품들 기대해봅니다.